그럼 강의를 어떻게, 강의 구성은 크게 30분 동안에, 오늘은 조금 말이 길어졌는데요. 30분을 이렇게 할애를 해볼 생각입니다. 첫 번째 15분 동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교재를 중심으로 단계별 기술 창업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10분 동안에는 제가 데이터 가지고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업종별 그리고 기업 규모별 성장 단계별로 정책 자원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뒷장에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한국기술개발협회 소속의 전문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왜 이걸 하게 되냐. 기업 R&D 지도사 과정 교육을 갖다가 받고 있고, 그 자격증을 준비를 갖다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정책, 기술, 기업 R&D 하는 데 대해서 민간이나 정부 쪽에 투자 자금들을 갖다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분야별 전문가들이 네트워크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할수 있는 플랫폼이 협회에서 운영을 비수익으로 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네, 방송 첫날입니다. 죄송합니다. 재미있게 하는 부분들은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우, 괜찮습니다. 첫날인데 막 잘한다 하면은 안 되죠. 네, 저는 솔직한 거 좋아합니다. 연합회원님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일할 때 재밌게 하는 걸 좋아하고, 재밌게 하려고 하는데 재밌게 할수 있는 역량이 제가 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네, 이해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일정을 갖다 다시 한번 마지막 장표입니다. 마지막 장표. 제 아까 1강부터, 오늘이 첫 강이죠. 첫 강이고 14강까지 11월 말까지 제가 쭉 접었습니다. 아까 말했던 일그 교재에 대한 내용들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업종별 표준 산업 분류상으로 업종별 갖다가 연합회님, 상가 연합회님 같은 기타 서비스 업종이 되니까, 그때는 기타 서비스 업종은 이쪽에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표준 산업 분류에는 우리나라의 법인 사업자로 등록한 모든 부분들, 학교, 정부기관, 청와대, 공공기관, 유엔 같은 전부 다이 표준 산업 분류 체계 안에, 카테고리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자들 모두들한테 기술 창업을 모든 분들이, 모든 업종의 사람들이 기술 창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일주일 동안 충분하게 고민해가지고 요 업종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기술 창업을 갖다가 정책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해가지고 들려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섹션 3에서는 협회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재주도 없고 재미도 없고 하지만은,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는 아니니까, 삐치는 건 아니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는 기술 창업을, 일단 창업을 한다 그러면은 기술 창업을 하시라. 이제 마지막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기술 사업화를 응원을 합니다. 요 로켓 보이시죠? 로켓. 이 로켓이 몇분 만에 성공을 갖다 하는지 아십니까? 엄청 많이 투자를 갖다 해가지고, 나사에서 엄청 많이 투자를 갖다 해가지고 또 쏘아 올립니다.
또 떨어질지도 모르지만 또 자꾸 쏘아올리죠. 그리고 화성까지 갔죠. 그렇게 연합회님 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적 무료 사이트들도 많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다면은 다음에 정실미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제가 알기로 10년 이상이 된것 같은데요. 그거 하면서 정책 자금에 관한 내용들이 이 카페에, 저도 이쪽에 대해서는 정보 찾기가 곤란할 정도로 너무 많은 방대한 양의 정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질문을 갖다 하면 금방만 전문가들이 답변을 갖다 합니다. 카페에 가입을 하시면은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다면은 기술 창업에 대한 팁을 충분히 들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이 협회에서 R&D 역량 무상 진단 코칭이 있습니다. 공짜입니다. 공짜. 공짜 하면은 삐끼 상품 아닌가? 삐끼 상품 맞죠? 솔직합니다. 삐끼 상품 맞을지도 모르지만은 이걸 갖다가 내가 기술, 내가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고민하는 동안에 이거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화 한번 걸어가지고 작성해가지고 팩스로 넣어드리게 되고, 작성하시는데 5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래 가지고 팩스 넣어 가지고 그러면은 정책 협회에서 전문가가 나갑니다. 아, 죄송합니다. 삐끼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 업계 용어인데 서비스 산업의 용어이기 때문에 갑자기 긴장해가지고 한국말이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 이쪽에서 성공 기술 창업과 기술 사업화를 갖다 성공하려고 그러면은 진단 코치를 갖다 꼭 이용하시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연합회님 풍선도 너무 과한 풍선을 갖다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재미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저 오늘 너무 떨려가지고, 농을 뭐, 진지해서 그런지 몰라지만은, 그렇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오늘은 계략적인 질문이 없으시겠죠? 궁금하신 질문들 두 개만 받아보도록 하고, 질문이